네, 안녕하세요. 이은팁입니다. 네, 저번에 언급했던 코스모 화학이, 네, 드디어 상한가를 쳤네요. 상한가를 쳤어. 그, 감자를 해가지고 11월 초에 그 상장이 됐는데, 그때 제가 5,300원에 위에서 매수를 했어요. 대부분 감자 해가지고 상장된 종목이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5,300원대에서 제가 한 2,000주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4,400원까지 빠져가지고, 다시 5,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때 제가 매도를 하려다가 매도를 못했거든요. 5,300원 본전으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장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같이 밀리더라고요. 네, 주식이 좀 무거워가지고 빠질 것 같았습니다.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재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매수를 못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식이 무거우면 제가 20%까지 벌어야겠잖아요. 이 주식이 무겁다고 했잖아요.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그 소형주 치고는 무거운 주식입니다. 소형주로 보기도 그렇고 중형주로 보기도 그렇고 소형주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 무거운 주식이라 제가 20%를 봤는데. 그 20%면은 5,300원에 샀으니까, 이제 지금 2차 추가 매수 가격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올라가는 걸 보고서로 매수를 못했는데, 상한가를 쳤어요. 네, 상한가. 상한가에 바로 던졌는데, 수익률은 별로 없네요. 5,300원대라 수익률이, 네, 10%도 안 됩니다. 한 6, 7%밖에 안 나왔어요. 수익률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으면, 4,300원에 추가 매수를 했으면 수익률이 상당하죠? 네. 보통 추가 매수를 한 거는, 그, 먼저 본온 거, 뭐, 처음에 산거 금액이 올때 매도를 하거든요. 보통 제가. 그럼 5,300원대 매도를 하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면은, 먼저 산 거는 상한가에서 매도를 안 했겠죠? 네, 풀리질 않고 했네요. 풀릴 것 같았었는데, 풀리질 않아요, 상한가가. 그러면 추가 매수한 거에서 수익이 나고, 또 먼저 매수한 거 5,300원대 매수한 거는 홀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또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는데 두번날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못 해가지고 네, 수익은 별로 크질 않고 다행히 그래도 크게 손실 난게 만회가 됐습니다. 수익이 조금 나고 네,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많이 사놓으면 하지를 못해요. 20% 정도 손실나면 상당하거든요, 손실이. 이 종목은 이제 좀 무겁기 때문에 20%를 본 건데, 보통 다른 거는 제가 10% 정도 보라겠죠? 10%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거우니까 20% 정도. 지금 오늘이나 어제 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 3일 됐었는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4,000원 초반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올라와가지고 또 4,500원대, 300원, 400원, 500원대까지 올라와서 좀 미적미적 했는데, 네, 오늘 상한가를 쳤네요. 오늘 전체 종목 중에서 상한가 친 종목이 딱한 종목 있는데, 네, 제가 언급한 코스모화학입니다. 상한가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이제 모르겠네요. 네, 이따 장 끝날 때까지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은 내일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한번 정도는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웰비스를 근데 장이 생각 외로 상당히 약해요. 장세가. 지금 우리나라 장이, 영국이나 프랑스, 그 유럽 장에 비해서, 진짜 그 다른 나라 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오늘 한, 제 생각에는 한15% 정도 오르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선반영이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상당히 장이 약하게 움직이고, 장이 약하니까 종목들도 상당히 약합니다. 거의 파란색이 더 많아요. 하락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우세합니다. 지수는 플러스인데도 하락하는 게좀 우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웰비스를 좀 잡았다가, 그냥 매도를 했어요. 조금 먹고. 그러니까, 수익률로 치면 몇푼안 되는데, 일단 수익을 보고 고점에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더라도 수익은 뭐 하루 10만 원, 20만 원에서 벌면 일단, 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루 일당은 챙겨놔야 된다고.
그 전업 하시는 분들이면 상황 봐가지고 안 오를 것 같으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매도하고 지켜보다가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보고 매도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잘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매도를 하고 지금 저가에 다시 매수 주문을 넣는 상태입니다. 네, 화천기계도 하루에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움직이니까 그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사놓고 계속 있는 것보다는 100원이나 200원 정도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아보고 또 빠질 때또 한번 싸게 사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 삼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도 돼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상한가를 먹었는데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기분은 그때만 썩 좋진 않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보고 팔면 안 돼요, 주식은. 그 손실이 났다 해가지고 너무 마음 졸일 것도 없고, 그 마음을 졸인다는 거는 너무 많이 사서 그렇습니다, 주식을. 너무 많이 사놓으면은 이 조금만 빠져도 5%만 내려가도 이게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 화천기계 사놓고 좀 빠질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하는데 참고 견뎌가지고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네요. 수익이 나고 있어. 그분 평균 단가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는데 그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 저가에 산 거는 좀 빠지더라도 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많이는 사지 마세요. 추가 매수할 자금을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주식은 절대 손실 보고 팔면 안 돼요. 뭐 급락장이나 갑자기 무슨 큰일이 벌어져가지고 미국 주식도 대폭락이 오고 뭐 이렇게 한다 할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실 보고 팔 필요가 없어요. 모르고 사니까 모르고 주식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 그냥 빠질 때 겁이 나는 거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하네요. 매번 팔다가 금요일날 좀 많이 매수하고,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닥은 좀 팔고, 거래소는 좀 소폭 매수하네요. 선물도, 네, 1425개 양 매수를 하고, 네, 옵션도 23억 원어치 매수를 하네요. 콜을, 붓은 좀 팔고.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 끝판에 어떻게 되나는 봐야 알지만은, 현재는 지수가 상승으로 조금 올라가네요. 상승으로. 현재 10% 상승인데, 10포인트. 코스닥은 빠지고 있네요. 거래소만 10포인트 상승하고, 코스닥은 0.6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언급한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상한가가 3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상한가가 3개 나왔어요. 언급한 종목. 제가 두 개는 많이 먹었는데, 네, 하나는 조금밖에 못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종목 분석을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네, 시간 날 때마다 방송으로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네,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할 때, 네, 요청하신 종목하고 다른 거하고 더불어서, 네,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일반 개미들이 좋아하는, 급락 쪽 있죠? 급락 종목. 아, 말이 잘안 나오네요. 급등, 급락 종목. 네, 발음이 잘 어렵네, 생각 외로.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니까 그 제약바이오 있잖아요 요즘에 제약바이오죠 그런 거 많잖아요 뭐그 HLB 같은 거 젬백스 네 이런 거 이런 거 하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는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젬백스나 네 HL바이오 헬릭스미스 뭐 신라젠 HLB 생명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국일제지, 뭐, 이런 거. 하여튼, 많이 오른 걸 좋아하나 봐요. 많이 오른 걸. 네. 개미들이. 이런 거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분석을 하면은,
상당히 많아요. 조회수가 몇배 나옵니다. 일반 제가 언급한 종목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급등하는 거를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물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절대 돈못 봅니다, 주식은. 네, 구독자분께서는 좀 진짜 자기가 아주 진짜 자신 있다 하는 사람 말고는 자제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는 손절도 칼같이 할수 있고,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하실 분들만 그런 걸 하시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절대 언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입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분석할 때 젠베엑스는 무거워가지고, 잘안 올라간다겠죠? 그래서 젠베엑스 지호는 가벼워서 더갈 거라 했는데, 확실히 젠베엑스 지호는 더 가잖아요. 네. 추가 상승이 상당히 크죠?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네요. 젠베엑스는 그 뒤로 계속 하락하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데, 좀 많이 빠졌었네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종목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관련이 되어 있으면은, 가벼운 종목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진입할 때는, 가벼운 종목을 진입하면 더 많이 먹는데, 이제 빠질 때더 빨리 빠져요. 쉽게 얘기해서 빠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잽싸게, 행동을 빨리 취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진입을 해야지, 조금 심적으로 너무 욕심만 부리고 손절을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은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손실이 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가벼운 종목보다 무거운 종목이 좋습니다. 무거운 종목은 그게 많이 빠지질 않거든요. 빠져도 천천히 빠지고 네또그 하루 만에 급락 안 하고 또 며칠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스타일에 맞는 그런 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런 종목을 예, 진입을 해야지 손실률도 적고 네, 이익 볼 때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는 신라젠을 내 구독자분이 신라젠을 분석해 달라고 해가지고 네, 이따 오후에 신라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